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힐링 상담가 조울입니다. 자, 오늘 타로 운세 봐보겠습니다. 오늘 해볼 주제는요. 2021년을 열심히 살아오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남아있는 2021년에 역전할 수 있는 대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2년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기원해 봅니다. 자, 팔찌를 준비했어요. 검은색에 가까우니까 검은색, 그리고 흰색, 그리고 갈색, 그리고 노란색.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왼쪽부터 이렇게 해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천천히 다섯을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럼 검은색을 골라주신 분부터 볼게요. 검은색 팔찌를 골라주신 여러분들, 2021년 역전할 수 있는, 잘 해오고 계시다면 더 잘되게, 안 좋았다라면 역전할 수 있는 그 말로 홈런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Four of Staves 카드네요. 자, 이것은요, 일반적인 카드에서는 울타리 카드죠. 울타리, 가정, 화목 이런 카드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중국 카드에서는 어떤 여러분들의 그 솜씨, 여러분들의 예술성 이런 것들을 뽐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예술하시면서 음악하시면서 뭐 무대에 서야 되는 분들, 뮤지컬 연극 하시는 분들, 방송일 하시는 분들 아주 좋고요. 또한 그 원래의 의미처럼 어떤 울타리가 생긴다, 가정의 화목이 생긴다, 가정 내에 좀 불화가 있었더라면 그것이 해소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 노인이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 굉장히 좀 어때 보여요, 여러분들? 안정감 있어 보입니다. 위태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안정감 있게 간다라는 거예요. 야구로 치면은 지금 거의 뭐 7회, 8회 왔어요, 여러분들. 예, 이제 마무리 투수가 투입이 된다. 믿을만한 사람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또 매지션 카드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지션 카드라는 것은 이 4대 원소가 다 있는데 그것을 이제 뽐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술사가 어떻습니까? 혼자 마술하지 않죠. 공연을 하고 관객들이 있잖아요. 무언가를 판다라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품을 판다. 뭐 유튜브에서 무언가를 컨텐츠를 제작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망신살이라는 건데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드러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추가 카드를 보겠습니다. 네, 카드를 꺼내놨습니다. 추가 카드 볼게요. 자, 이렇게 자신만만해지는 2021년의 마지막 신축년 여러분들. 오, 에이스 오브 스워드 카드네요.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2022년을 위해서 완전히 이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임인년에 돈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할까 이러지 마시고 지금 시작해야지 시기가 맞습니다. 에이스 오브 스워드라는 에이스라는 것은 1번이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칼을 꺼내서 보여줘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역전 혹은 더 잘 될 수 있는 Five of Wands 카드네요. 이것은요, 어떤 토성의 기운도 있고 노르스 노드라는 기운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의 좀 일이 바빠진다라는 내용인데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과정에서 좀 다툼수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노르스 노드라는 것은요, 운명적인 것을 하게 된다. 자, 운명적인 여러분들, 미혼이시라면 결혼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할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토성의 기운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기운도 됩니다. 옛날에 묵혀놓던 땅이 이제는 뭔가 풀린다라는 것도 되는 거죠. 운명적으로 누가 사러 올 수도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오, 투 오브 펜타클이네요. 목성의 기운입니다. 염소 자리의 목성. 이런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에 한 군데 정도 더 투자할 때가 됐다. 은근히 연말부터 오른다라는 게 그것이 나타납니다. 또한, 좀 오랫동안 이 승진이 안 됐다라는 분들은 연말부터 이렇게 승진 수가 생긴다라는 것도 나타나네요. 우리 염소자리 분들, 황소자리 분들, 천여자리 분들 아주 좋게 나타날 겁니다. 자, 마지막 한장 보겠습니다. 에이트 오브 완즈 카드인데요. 애정사가 생길 수 있다. 스킨십 발생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사수자리 분들, 사자자리 분들, 양자리 분들 괜찮고요. 사수자리의 이 수성이라는 거는 조심스럽게 시작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렇게 내 마음을 애타게 할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성운 같은 경우는 보면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 노련한 사람, 그리고 뭔가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꾸준히 해온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갑자기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 여태까지 애타게 했었다라면 이제는 좀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이트 오브 완즈 카드라는 건요, 좀 쉬었던 일, 코로나로 좀 휴식기, 휴지기에 들어갔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손님이 많아지고 바빠진다라는 내용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2021년 여러분들 역전 말로 홈런 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재물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석을 마칠게요. 검은 팔찌 골라주신 분들이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흰색 팔찌를 골라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자, 구독 안 하고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은 잘 드리지 않습니다. 자, 흰색 팔찌 골라주신 분들, 2021년 대박. 네, 남아 있어요. Six of Swords 카드네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혼자 하고 혼자 고민할 때, 그래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 슬플 때 같이 위로가 될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내가 좀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분들, 이제는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단체로 군무를 추고 있는데요. 칼춤을 추고 있는데요. 물론 딱딱딱딱 맞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자라는 건데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거기서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운이 되는데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래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는 어때요? 감정적인 거, 새로운 감성이 피어난다. 그것이 아주 우아하게 여러분들 이 화개살, 그리고 이건 현침살 이렇게 표현으로 됩니다. 화개살이라는 것은 이제 무언가를 닫고 새로 시작한다 라는 것도 되는 거죠. 반복을 의미합니다. 2021년에 남아있는 운에서는 계속적인 반복, 좀더 바빠진 거, 그리고 하나 끝내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운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럼 또 볼게요. 디테일 카드 보겠습니다. 오, 너무 좋은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The Empress 카드입니다. 여 황제라는 카드인데요. 풍요를 상징합니다.
많은 별들이 있고요. 금성도 있습니다. 금성이라는 것은 재물을 의미하고요. 나의 재능을 의미하고 좋은 애정사가 생길 수 있다는 아주 길성입니다. 금성, 비너스입니다. 그리고 풍요를 의미하는 이 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의자에 앉아 있고요. 뭔가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승진수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합격수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애정사에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무언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내가 끌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Wheel of Fortune이네요. 운명의 술에 바퀴 10번 카드네요. 이것은요, 운명적인 일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 사주의 에너지 흐름대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대운이 이제 온다. 내년에 대운이 바뀐다. 내가 어디론가 회사를 이직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좀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운명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두 카드가 합쳐지는 걸로 보니까요. 물론 여러분들 이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천칭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자, 법적인 문제에서 휘말리고 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 혹은 이혼하고 싶다. 그러면은 합의 이혼이 될수 있겠고, 뭔가 좀 극적인 타결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세븐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이 노스노우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운명적인 일을 하게 된다. 보물섬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여태 찾지 못했던 물건을 찾는 것처럼, 기쁜 것처럼, 꽁돈 생긴 것처럼, 내가 누군가한테 그냥 빌려주지 않고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이자 포함해서 갚는 일들이 생긴다라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금 회수를 할수 있는 그 주식운, 코인운도 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에서 뭔가 좀 오르락내리락 했다, 주식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라고 한다면은 원금 회수를 할수 있는 거고요. 이 화성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거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직을 꿈꾸셨던 분은 이 세븐 오브 완즈 카드는 이직할 수 있는 운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연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해주고, 보통은 뭐 10월 요럴 때 마무리가 많이 되겠죠. 11월 정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어우, 펜타클 카드 가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펜타클이고 이것도 펜타클로 봅니다. 네. 자, 식스 오브 펜타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못 받았던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뭔가 까질 뻔했는데 내가 퇴직금을 제대로 받는다.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황소자리, 처녀자리, 염소자리 분들 상당히 좋고요. 또 여러분들 또이 금음달이라 그래가지고 음력으로 쳤을 때 보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운이 더 좋겠다라는 건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펜타클로 마무리되는 2021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원금 회수 혹은 그 이상의 점핑이 될수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새로 시작하는 것들이 잘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풍요로움 카드, 그쵸? 이쪽으로 갈수록 풍요로운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엠프레스는 풍요와, 그리고 또 뭔가 이세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가족의 좋은 일이 있겠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내가 애완동물을 또 반려견 반려묘를 우리 집에 모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흰색 팔찌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우리 갈색 팔찌를 골라주신 여러분들, 2021년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계시죠? 잘 살아오셨더라면 더 점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안 좋았다라면 아직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러버스 카드입니다. 말 그대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귀인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가정의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었던 일이 이제 웃을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사람은 언제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네, 혼자 있어도 무언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더라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요. 어떤 관계가 늘어난다. 유튜브를 하신다면 구독자가 늘어난다. 장사를 하신다면 좋은 손님들이 객단가를 올려줄 수 있는 손님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고 내 상품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바이어를 만난다. 좋은 기획자를 만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직원을 만난다. 좋은 사장님을 만난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죠. 말 그대로 애정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결혼을 할 수 있다. 애인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진다. 솔로인 분들은 이제 애정, 연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네요.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자신 만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되고, 아니, 위드 코로나로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언가 좀 탈출구를 찾는 모양새에서 여러분들의 이 직업적인 거, 사업적인 것들과 매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만하게 이제 칼을 하나 탁 칼로 뭔가를 자를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디테일 카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디테일 카드 두근거립니다. 어떻게 2021년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요. 네, 타워 카드, 깨지는 카드입니다. 깨진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 화성의 기운, 누군가 안 좋았던 사람과는 그 충의 관계로 인해서 한번 팍 싸우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히려 이 타워 카드가 깔끔합니다. 자, 이것은요, 또한 청약이라든지 이 재개발, 여러분들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 재건축, 조합의 설립 이런 것들, 또 거기서 문제가 있었더라면 안 좋은 사람들을 깨부술 수 있는 겁니다. 법정 싸움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길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하나 깨지고 새로 시작한다라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다 역전, 좋은 대운으로 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투 오브 완즈 카드죠. 이것 또한 열정입니다. 우리 양자리 분들, 사수자리, 사자자리 분들, 화의 기운을 가지신 분들 참 좋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 불굴의 의지로 인해서 뭔가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의외의 수익이 있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부동산이 이제 팔릴 수 있다. 내가 원했던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도 되는 거고요. 올해 또한 이렇게 안 됐던 청약, 아파트 청약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여러분들. 에이트 오브 펜타클입니다. 일에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태양의 기운. 태양의 기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윗사람, 그리고 직업적인 것들, 그리고 드러나는 것들. 자, 처녀자리 분들이라든지 황소자리, 염소자리 분들, 이 땅의 기운을 가진 분들, 그리고 가을, 겨울 지나면서 이 결실을 뭔가 하고 가을에 결실을 하고 겨울에 쉴 수도 있는 모양새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 받았던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주식이 내려갔었다 한다면은 다시 원금 회수, 그래서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하나 더 볼게요. 우리 갈색 골라주신 분들 좋네요. 법한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내 윗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든 뭐 교회에 가든 또 어떤 종교든 믿을 만한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내 고민을 이야기해서 내가 후련하다라는 그런 모습도 됩니다. 어떤 관제 구설이 있었고 아무한테도 이야기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도 편해지고 또한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한 장 보겠습니다. 우리 갈색 군들요. 결국 펜타클 카드 나타나네요. 세븐 오브 펜타클입니다. 이직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제 이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토성의 기운이 나타났습니다. 황소자리 분들 네,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처녀자리, 염소자리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돈으로 마무리한다. 결실이 있다라는 2021년의 마지막 대운입니다. 새로운 월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직을 해서 스카웃 받아서 내가 갈 수 있는 것도 됩니다. 하나가 깨지면 새로운 좋은 것이 생겨나는데 이 안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갈색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을 마칠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예쁜 노란색 팔찌를 골라주신 분들의 2021년 신축년 역전 대운을 보겠습니다. 에이스 오브 스워드 카드네요. 열정이 생긴다. 무언가 새로 시작한다. 라는 겁니다.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마무리 지었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을 마무리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쉬고 있었다. 구직이 잘 안 됐었다 하는 분들은 새롭게 일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새롭게 나타난다. 예. 좀 안 좋았던 사람들과 헤어지고 새로운 대인관계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킹 오브 스테이브스 카드네요. 이 일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또 승진이 오랫동안 미뤄졌었다라고 한다면 승진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의 배우자 혹은 이 자식분들의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게 나타나죠. 또한 킹이라는 것은 귀인으로도 봅니다. 킹, 윗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테일 카드들을 보면서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노란색 골라주신 분들, 4 of Swords 카드네요. 이렇게 좀 옛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집에서 좀 은둔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Swords 카드가 여러분들은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옛날 사람들, 안 좋았던 분들과는 이별하는 카드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잠시 힘들었던 것들을 뒤로 한 채 잠시 쉬고 있는 그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노란색 골라주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한다. 귀인이 도와준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 더 볼게요. 네, 결국에는 나인 오브 펜타클로 이렇게 가네요. 2021년 말로 갈수록 제 운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처녀자리 분들, 황소자리 분들, 염소자리 분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축 혹은 내가 금리가 높은 거 이런 데에다가 펀드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출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극적으로 성사가 되고 문서운이 굉장히 좀 극적으로 성사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이 재택근무, 유튜브를 뭐 혼자 하신다 이런 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가 늘어서 광고 수익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못 받았던 돈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돈이 좀 생긴다라는 게 있습니다. 해결이 된다. 돈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도 펜타클 카드네요. Princess of Pentacle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돈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이렇게 에이스처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귀인이 도와서 새로 시작한다. 나에게 어느 정도의 목돈이 있는데 그것을 불릴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태까지 안 좋았던 분들은요, 원상 회복이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하나 또 볼게요. 킹 오브 컵스네요. 또한 킹이 나타났습니다. 윗사람의 도움이 있겠다. 아버지, 어머니, 사장님, 윗사람. 또 더 크게 보면은 대기업, 단체, 그리고 국가.
에서 도움 주는 일이 있을 텐데요. 컵스카드라는 거는 감성적인 거죠. 네, 감성적인 거. 뭔가 좀 부드럽게 날 도와줄 수 있다라는 문제네요. 또 이성 연애운에서 봤을 때는 일에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인데 돈도 잘 벌고 그런 사람이 나에게 뭔가 프로포즈 한다라는 느낌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의 일을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재물운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하나 더 볼게요. 예. 엠페로 카드네요. 여기도 자꾸 이제 높은 그런 카드가 나타나는데요. 권위가 있는. 그래서 내가 좀 목표를 좀 높게 가져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경쟁률이 높은 대기업 같은 대기업 혹은 공무원 이런 쪽으로 갈수 있다.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나는 세무사가 될 거야. 뭐 공인중개사 혹은 뭐 이제 나는 그냥 내 사업하면서 미용사, 피부 이런 것들 일하시는 분들 좋다라는 거예요. 금성이라는 카드는 이렇게 뷰티 쪽인 사업 하시는 분들 여기도 마찬가지죠. 프린세스 어떤 여성 관련 뷰티 쪽은 더욱더 잘될것 같고요. 이렇게 객단가를 높여줄 수 있는 귀인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깨지고 새롭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쓰리 오브 소워드 카드네요.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요. 천칭 자리, 영업하시는 분들 괜찮겠다라는 거고요. 여기도 토성이 나타나는데 윗사람, 좀 거칠게 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엔 이룬다라는 겁니다. 대인 관계는 조금 유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깰 사람은 깨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장 보겠습니다. 여기도 에이스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무언가 새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모아놨던 돈으로 새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넘쳐나게 불어날 수 있는 재물과 내 감성이 편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노란색 팔찌 골라주신 분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2021년 역전 대운을 봤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